중2 영어 천재 이재열과 본문 1 그리고 본문 2의 전반부 첫 번째 부분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의 제목은 Beginning a new school year 이렇게 되죠. New school year 하면 새로운 학년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본문 들어갑니다. Beginning a new school year is stressful to many students. 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왔는데 여기 beginning 이게 주어로 썼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쌤 주어는 s로 쓴다 했죠. 여기 동명사 주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명사가 뭐냐면 원래 begin 이 동사로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여기는 n을 하나 더 붙이고 ing 붙였어요. 뭐뭐 하는 것의 의미로 바뀌어서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동사가 명사가 된걸 동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었죠. 자, 그리고 또 유의할 게, 이 동명사가 주어로 오면은 동사는 항상 단수로 옵니다. 동명사 자체가 뭐뭐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is로 단수로 왔습니다. 단수 동사 왔다는 거 유의하고. 그래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것은 stressful 이렇게 FUL이 붙어서 형용사가 돼서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뜻이고요. 스트레스를 주는. 이게 혹시나 이게 stressed로 오면 안 됩니다. stressed 하면 똑같은 형용사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준다. To many students. 여기 to는 전치사이죠. 뭐뭐에게.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되죠. Many.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쓰는 많은 뜻의 수량 형용사죠. 요거 many.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 일단은 a number of 라고 바꿀 수 있어요. a number of도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라면 씁니다. 그 다음에 또는 numerous 이것도 수많은 뭐 많은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라면 쓰고 또 a lot of 또는 lots of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a lot of랑 lots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much로 바꾸면 안 되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만 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되죠. How can we get off to a good start? 자, how 동사 주어 와야 되죠. 의문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how 어떻게 get off to a good start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 의미상 알아놓고요. get off to a start 이렇게 써서 get off to a start 이렇게 해서 시작하다 라는 뜻이 돼요. 굿이 빠졌을 때. 근데 굿이 함께 써서 좋게 시작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순조롭게 시작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굿이 함께 써서 순조롭게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되고 Teen Today asked Raccoon 97, a popular webtoon artist for ideas. 자, Tinted Today가 여기 지금 이탈릭체로 이렇게 옆으로 비켜진 그 글씨체로 쓰여있죠. 이제 보통 뭐의 제목이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데 이게 잡지 이름입니다. 잡지 이름. 잡지 제목이 되겠죠. Teen Today니까 teen이 10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대를 위한 잡지가 되겠죠. Teen Today라는 그런 잡지가 자, raccoon 97에게인데 이제 97하고 여기 97하고 콤마 보이죠? 이게 동격의 콤마인 거죠. 그러면 이 raccoon 97이 즉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a popular webtoon artist. a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거죠. 인기 있는 이 웹툰 아티스트 작가죠. 뭐 예술가 또는 작가, 뭐 화가도 아티스트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인기 있는 이 웹툰 작가인 동격 라쿤 97에게 97에게 이 웹툰 작가의 뭐
이름, 그러니까 그 작명이라고 하나, 필명이라고 하나요? 필명 정도 되겠죠. 자기 작가로 쓰는 이름. 또는 뭐 아이디 정도. 그 라쿤 97에게 이 아이디어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여기 전치사가 ask for 같이 왔어요. ask for. 이제 보통 뭐뭐를 요청하다라고 할때 ask for 이렇게 같이 쓰고요. 그래서 좀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요청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Let's think about things that are hard to change or easy to change. 자, 이 문장 중요해서 꼭 기억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 일가에 핵심 문법이 두 개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격 관계대명사였고 이 문장이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온 문장이죠. 일단 보면 let's로 시작했으니까 청류문 뭐뭐 하자죠.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고. So let's think about 생각해 보자 about things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끝나는데 여기 that부터 이렇게 왔죠. that 뒤에 동사 왔고 그럼 이게 아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되는 거죠.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고 자 관계 대명사 처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고. 자, 수식한 선행사는 당연히 여기 앞에 things가 되겠죠. things. 이게 선행사.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유의할 점 하나 얘기할 때 같이 했었는데, 자, 선행사가 things로 복수명사 왔어요. 그럼 주격관계대명사절에 동사도 복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are하고 복수 동사 썼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is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is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여기 대신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관계대명사죠. 자, 겉들은 겉들인데 어떤 것들이냐면 that are hard to change. 바꾸기에 어려운 것들 all로 연결됐죠. all로 이렇게 연결된 게 지금 뭐냐면 여기 hard랑, 아이고, hard랑, 그다음에 easy. 요게 이렇게 all로 연결된 거죠. 형용사, 형용사가 연결됐어요. 자, 바꾸기 어려운 것들 또는 easy to change. 이 바꾸기에 쉬운 것들. 이렇게 되죠. 자,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여기서 to change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하고 있고요. 이 투부정사 배울 때 배우는 부분인데 이둘다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부사적 용법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사적 용법 중에 형용사 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용사 수식.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미는. 그래서 여기 앞에 hard라는 어려운 형용사 수식했고 또 easy 쉬운 형용사를 수식해서 바꾸기에 어려운, 바꾸기에 쉬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문장 전체 해석해 보자면 자, 생각해 보자. 이 바꾸기에 어렵거나 또는 바꾸기에 쉬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갑니다. 다음 things that are hard to change. 요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라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선행사가 things인데 이 복수 명사니까 are하고 동사가 주격 관계 대명사 절에 동사가 이렇게 복수로 와야 하는 거죠. 복수로. things를 수식했고 여기 thing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Your messy room. 자, 바꾸기 어려운 거. 첫 번째로 나온 게 Your messy room. messy 하면 지저분한, 뭐, 정돈이 안 된, 이런 뜻이죠. 지저분한. 단어 알아놔야 될 거고, 당연히. 이제, 굳이 우리가 바꿔본다면, untidy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tidy가, 원래 tidy가 정돈된, 이런 뜻입니다. 깔끔한. 그래서 반대가 돼서 untidy고, 이, 반대로 tidy 오면 안 되는 거죠. tidy 오면 반대가 됩니다. 반대 뜻. 정돈된, 깔끔한 뜻이 되죠. 그래서 너의 지저분한 방, 이거죠. You clean it up. 자, clean up 하면,
같이 써서 클린업이 치우다, 정리하다 라는 뜻인데 치우다, 정리하다 라는 뜻인데 중요한 게 여기 목적어가 지금 it하고 이렇게 대명사로 왔죠. 대명사. 대명사로 왔죠. 그래서 이걸 구동사로 갑니다. 이 동사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뒤에 부사가 붙어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동사로 쓰인 것을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구동사의 경우에 목적어가 지금처럼 대명사이면 이 구동사 사이에 끼워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clean up it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못 써요. 요거 좀 유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it이 가리키는 것은 your messy room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your messy room, 너의 지저분한 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목적어를 이렇게 대명사로 쓰지 않고 만약에 이 명사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면 여기로 쓸게요. Clean your messy room up. 요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clean과 up 사이에 끼워 놓은 거죠. 명사를, 목적어를. 또는 clean up your messy room.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린업을 먼저 쓰고 목적어를 뒤로 뺀 거죠. 근데 이거는 명사기 때문에 가능한데 목적어가 대명사로 오면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시. 자, 너는 그거 즉 너의 지저분한 방을 치운다. Then 그리고 나서 you bring your new stuff into it. 자, 그러고 나서 너는 bring into니까 안으로 가져오다죠. 그래서 이 새로운 물건을 스탑은 물건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이 가져온다. 그 안으로.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it은 your messy room이 되는 거죠. 근데 your room이네요. messy room은 아니겠다. 왜일까요? 왜냐면 방을 치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방을 치우고 나서 이제 깨끗한 방이에요. 그 깨끗한 방에 정돈된 방에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들고 들어가니까 bring into 이렇게 왔어요. bring into. and It soon gets messy again. 그리고 그것은 곧 gets, 여기서 gets는 얻다가 아니고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하게 되다. 뭐뭐한 상태가 되다. 그래서 그것은 again 다시 지저분하게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it은 당연히 이제 your room인 거죠. 너의 방을. 그러면 또 너의 방이 곧 다시 지저분하게 된다. But 하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worry가 걱정하다 하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Your room is much cleaner than mine. 자, 이것도 문법적으로 유의해서 봐주십니다. 일단 cleaner 이거 자체가 비교급으로 썼죠. clean의 비교급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한 이런 뜻이 되죠. 더 깨끗한. 그리고 then은 이제 비교급에서 쓰는 뭐뭐보다 이거고. 근데 mine을 써야 됩니다. my가 아니고 mine은 이 소유격 대명사가 돼서 나의 것인 거죠. 나의 것. 즉 뭐를 의미하냐면 My room이 되는 거죠. My room, 나의 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의 방보다 더 깨끗하다가 되는데 앞에 much가 왔죠. 이 much는 우리가 비교급의 강조라고 해서 비교급의 강조라고 하는데 이 비교급 앞에 와서 비교급의 이 의미를 더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의미를 어떻게 쓰냐면 훨씬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훨씬.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비교급의 강조가 다섯 개가 있는데 much 말고도 even, still, a lot, far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고 같은 상황에서 비교급 강조로 쓰이고 또 중요한 건 very로 쓸 수 없다는 거 very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그럼 다시 보면 너의 방은 mine, 나의 것, 즉 나의 방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그래서 앞에서 걱정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넘어갑니다. Your family, 너의 가족. So, there is always someone in your family
Who drives you crazy? 자, 이 문장도 중요하게 별표 쳐놓고 자, 기억해야 하는 문장이죠. 왜냐면 우리가 1과의 이제 문법 요소 두 가지, 핵심 문법 요소 두 가지가 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요 주격 관계 대명사였고 아, 여기도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선생님, if 저희 생각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음에서 나오죠.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어디에 있냐면 여기 who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주격 관계 대명사. 아, 대명사가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가 who로 왔다는 말은 선행사가 사람이란 얘기겠네요. 그쵸? 자. 일단 문장 훑어보고 먼저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 할 때 우리가 there is 이렇게 쓰죠. is가 왔다는 거 보니까 뒤에 이제 단수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someone 누군가가 있다. in your family 너의 가족에는 이거죠. 그래서 너의 가족에는 항상 어떤 사람 또는 누군가가 있다. 좋아. 그래서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가 who부터 끝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떤 누군가냐면 who drives you crazy. 자, 여기서 drive crazy somebody crazy 요거 의미 알아놓으세요. drive 사람 crazy 하면 누구를 crazy가 왔으니까 미치게 만들다 이거죠. 저 정말 화나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정말 화나게 만든다, 정말 답답하게 만든다. 그래서 너를 crazy 미치게 만든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제 수식하는 선행사가 너의 가족이 아닌 거 보시면 알 수 있겠죠. someone 이 누군가가 되는 거죠. 선행사가 someone입니다. someone. 수식하는 이 관계 대명사절이 수식하는 선행사는 someone이 되고 이게 선행사.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이 someone이 단수로 왔죠. 단수.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도 단수. 그래서 drives s 꼭 붙여야 됩니다. 단수로 왔다는 거 중요하죠. 그냥 drive 오면 안 됩니다. 틀려요. 그래서 너를 미치게 만드는 누군가 이렇게 되고 우리 always 이 빈도부사의 위치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빈도부사의 위치 외울 때 비조디이랍 이렇게 외우죠. 비조디이랍 이렇게 외우는데 약간 뭐 암호 같은데 비동사, 조동사가 올 때는 뒤에 오고 일반 동사가 오면 앞에 와라 라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여기서는 비동사가 와서 비동사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뒤로 일반 동사 앞으로 써야 되죠. 항상이라는 빈도분사, 빈도부사.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자 항상 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 그런 누군가가 너의 가족 안에 있다 이거죠. 너의 가족에는 너를 미치게 만드는 누군가가 항상 있다. 자, remember that he or 아, sorry, 쌤 넘어가기 전에 이때 이 who는 당연히 that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that은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으니까 that으로도 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 후죠. 자, 계속 갑니다. Remember that he or she is still a member of your family. 자, 기억해라 하고 유의하세요. 대시 왔죠. 자, 주의해서 보는데 이 that은 중요한 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관계 대명사가 절대 아니고 자, 이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접속사라고 말하죠. 접속사. 얘는 접속사인 겁니다. 접속사. 자, 접속사인데 접속사라는 것의 기능이 뭐냐면 여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접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이 절과 그 또 다른 절을 연결시켜줘서 이 주절 안에 주인이 되는 절 안에 이 다른 종속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속되는 절, 그 주인에게 이렇게 종속되는 그 절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기억해라. 이게 사실은 주절이에요. 이거 자체가 기억해라. 무엇을 이 자리에 접속사 대신 온 거고, 그래서 이 종속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종속절이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된 겁니다. 동사 기억해라. 무엇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접속사 대시랑 선생님 관계대명사 대시랑 요소 대시 쓸 수 있죠. 요도 되셨죠.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자, 접속사 대설의 대세의 특징 하나. 첫 번째, 여기 쓰면 보일까요? 어, 보일 것 같아요. 아니, 내려서 쓸래요. 자,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대과 구별되는 이 첫 번째 특징 하나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대명사 대세 특징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죠.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대 뒤에 항상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부터 왔어요.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절. 여기 대 뒤에 주어 없고 동사 알았죠? 여기 후 대신에 대시 쓸 수 있는데 대시 썼다고 해도 어쨌든 뒤에 동사가 바로 왔죠. drives 주어가 생략됐어요. 근데 이 접속사 대시는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완전한 절이 옵니다. 두 번째 특징. 이 절 접속사 대시 왔을 때는 이 명사절이 오는데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명사절 자체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하면 그 문장 자체가 불완전해져요. 자, 여기서는 자 관계대명사절은 생략 가능합니다. 요거는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행사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re is always someone in your family 하고 점 딱 찍고 끝내도 이게 싹 사라져도 문장은 완전하게 되죠. 너의 가족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 근데 어떤 누군가지 그냥 설명만 사라졌을 뿐이지 이 문장 자체는 완전한데 이 접속사 대수로 연결된 문장은 명사절이라고 해서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거나 또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 절이 사라져버리면 이 문장 자체가 불완전하게 돼요. 그냥 기억해라 하고 목적어가 생략된 사라진 절이 되는 거죠. 문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접속사 대슬 낀 이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주어로 쓰이는 문장이 잘 안 나오고 보통은 목적어로 쓰이거나 지금처럼 또는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 대신 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지금도 보면 기억해라 접속사 대 이렇게 왔죠.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신 항상 선행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오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things 뒤에.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 in your family가 요 관계대명사 절 앞에 끼어있긴 했지만 someone을 수식하는 명사 뒤에 오죠. 근데 접속사 대신 동사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보고 이 구별을 해보려고 하고 항상 문장을 다양하게 계속 접하다 보면 아하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접속사구나 관계대명사라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더 잘 빨리 파악하게 돼요.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유의해서 봐야겠죠. 집중해서. 자 어쨌든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해석 해봅니다. 기억해라. 무엇을 요 대신 해석이 안 됩니다. 뭐뭐라는 것을 이 정도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절이 왔다고 했으니까 뒤에 he or she가 that 절에 주어가 되죠. 주어. 작은 주어가 됩니다. 자, he 또는 she, 그 또는 그녀가 is still, 여전히 is 동사 왔고 여전히 a member of your family, 너의 가족의 member, 한 일원이라는 것을,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주격 보호입니다. 잘 몰라도 그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he 또는 she, 이 그 또는 그녀는 누굴까요? 바로 someone in your family who drives you crazy죠. 그래서 너의 가족 안에 이제 너를 미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이 됩니다. He or she는. 그래서 he or she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he or she를 썼죠. 여기 앞에 있는 이 someone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족 안에 너를 미치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되죠. 자, 계속 갑니다. You just have to live together and care for each other. 너는 이 단지 해야 한다.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뭐 should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는 must도 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좀 너무 강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자, 뭐 해야 하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죠. 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유의할 게 여기 live라는 첫 번째 동사 원형이 오고, 그다음에 end로 연결돼서 care for라는 두 번째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둘다이 have to에 연결돼요. 첫 번째 요렇게가 have to에 연결돼서 동사 원형 첫 번째로 오고, 그다음에 end 다음에 두 번째 care for가 이렇게 have to에 연결돼서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자, live together는 함께니까 너는 함께 살아야 하고, 그리고 care for 하면 뭐 돌보다, 보살피다, 뭐 챙기다, 뭐 이런 느낌? 챙겨주다. 위해주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 보살펴주다, 위해주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each other 하면 서로라는 뜻이 되죠. 서로. 그래서 너는 서로서로 이 챙겨줘야 한다, 위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careful는 바꿔 쓸수 있겠죠. 우리가 뭐 take care of 또는 Look after.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서로를 돌봐줘야 한다. 챙겨줘야 한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해석합니다. 자, 너는, 함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챙겨줘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